정부가 내년 SOC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내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39조 7,5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년 41조 3,100억 원 대비 4% 줄어든 규모입니다. SOC는 2017년 대비 약 4조 4천억 원이나 축소됩니다. 교통분류는 11조 6,400억 원으로 2017년 15조 9,800억 원에 비해 27% 급감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도로와 철도는 5조 4,200억 원, 4조 7,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%, 34% 각각 감소합니다. 국토부는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새 정부의 정책과제 재원 조달을 위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구조 조정이 추진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SOC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